손발끝이 시리고 심하면 저리다. 두 번째, 배 특히 배꼽 주위가 차다. 세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변비가 자주 발생한다. 네 번째, 평소 기운이 없고 피로를 자주 느낀다. 다섯 번째, 감기가 잘 걸리고 비염이나 방광염, 질염, 염증이 잘 생긴다. 마지막으로 생리가 불편한, 이거는 남자는 해당이 안 되겠죠. 네. 생리 통증이 많고 냉대화가 많다. 이런 게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배는 좀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네. 하나, 이렇게 배꼽 주위가 약간 좀 냉하다. 네. 그런데 이 중 세 가지 이상이 되면 네. 수족 냉증을 의심할 수 있고 우리 친절한 진료실 가족은 다 괜찮네요. 네. 그런데 항목의 대부분이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냉증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변화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예민하신 분들은 생리 전으로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생리 주기가 일정치 않은 월경 불순의 경우 수족냉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족냉증의 원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혈액순환 장애. 그렇죠, 장애죠. 그렇죠. 혈액이 잘 안 도니까. 네.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유독 손발에 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도 네. 궁금해요. 그 이유가 손끝에 말초 신경과 말초 혈관에 70%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네네.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죠? 손끝과 발끝이죠. 네. 네, 그렇죠. 손끝과 발끝이 가장 심장에서 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장의 문제,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도 역시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네. 네.